이런 와중에 또 가격 인상 소식입니다. 국민 소화제로 불리는 동화약품의 가스 활명수가 다음 달 편의점 제품 가격을 일제히 올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정부가 경고를 한 주요 식품사들을 빼고는 전방위로 가격이 오르는 분위기입니다. 박규준 기자. 네, 박규준입니다. 네, 먼저 가스 활명수 가격은 어느 정도 오릅니까? 네, 다음 달 1일부터 20% 인상됩니다. 편의점에서 파는 가스 활액 75ml의 판매가가 1,000원에서 1,200원으로 인상됩니다. 편의점에 제공하는 공급가도 20%가량 오르고 인상 시점은 3월입니다. 편의점들이 가격 인상 시점을 한 달 정도 앞당긴 겁니다. 동화약품은 약국에서는 일반 의약품인 가스활명수 큐액 등을 팔고 편의점에선 의약 외품인 가스활액 등을 파는데요. 아직 약국에는 공급가 인상이 통보되지 않았습니다. 서울의 한 약사는 상반기 안으로 공급가를 올린다는 이야기를 동화약품 영업사원에게 들었다고 전했습니다. 동화약품 관계자는 가스활액 가격을 지난 2020년 5월 이후 올 초까지 3년 동안 인상하지 않았다면서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부득이하게 가격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. 정부가 최근에 식품회사들에게 가격 인상을 자제하라는 식으로 이른바 군기를 잡았잖아요. 그러니까 다른 데서 가격이 오르는 것 같은데요. 그렇습니다.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바로 구매하는 이 타이레놀 일반 의약품 공급가가 3월부터 18% 이상 오르고요. 편의점 GS25의 반값 택배 가격도 다음 달 1일부터 200원에서 300원 수준으로 인상됩니다. 이 가운데 인기 음료인 맥콜의 편의점 판매가도 다음 달 1일부터 오르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. 맥콜의 가격은 편의점에서 250ml 캔 제품이 1,500원으로, 500ml 페트 제품은 2,000원으로 각각 100원씩 인상됩니다. 또 다음 달 1일 광동제약의 비타 500 젤리 편의점 판매가도 1,200원에서 1,500원으로 300원 인상됩니다.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.